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물가지표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6월 CPI가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간밤 나온 PPI도 전년 동월 대비 11.3%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달 CPI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울트라스텝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할 가능성을 80.9%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불과 7.6%였는데 하루 만에 전망치가 10배 이상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CPI가 발표되던 13일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G7 국가 중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약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100bp가 인상이 되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말에 진행되는 FOMC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실적인데요.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간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먼저 JP모건은 주당 순이익이 $2.76로 전년 동기 대비 28%나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중단 소식도 함께 밝혔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낮아서 가계 대출 상환에 큰 문제가 없었고 가계 저축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단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선방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월가에서는 은행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은 간밤에 주가 4% 이상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이 $1.44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은행주들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은행주들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는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1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6%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9.1%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첨단 공정 수요가 증가한 것이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이었다고 하는데요. 7나노미터 이상을 첨단 기술로 정의를 하는데 이 7나노미터 이상 공정의 출하량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와 내년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도 승승장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인 BMO 캐피털 마켓이 반도체 기업인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115달러로 현재보다 48%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경쟁업체에 대비 우위를 점하면서 AMD가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최근 월가에서는 실적 추정치를 낮추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역풍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MD가 성공을 하게 되면 반대로 경쟁업체인 인텔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또 앞서 일주일 전쯤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 중에서 AMD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서버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요 둔화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